앞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본장에 오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당시의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패역하고 타락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이스라엘의 2대 왕에 걸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2대 왕을 거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웠던 그 우상의 신당들과 신전 그리고 우상을 장려하는 정책,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물러가고 그 아들 므낫세 때 오면서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가 개혁했던 그걸 원점으로 돌려놔요. 그래서 처처에 산당을 세우게 하고 신당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부 아하스 왕보다도 더 고약한 그런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선정을 베풀었지만 므낫세 왕은 폭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된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므낫세의 잘못됨을 지적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때 영모는 톱으로 사람을 켜 죽이는 이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많은 의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많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집은 잘 안 되고 신앙도 개차반으로 개떡같이 믿는데 그런 집은 잘 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도 복을 받고 자녀 후대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런 집은 신통치를 않아. 믿음 생활도 개떡같이 하는데 그런 집은 또 잘 때. 아니, 나 같으면 전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복을 아주 쌓을 곳이 쏟아붓고 개떡같이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막 금방금방 심판과 저주를 해서 본때를 보였으면 제발 좋으련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이사야 선지 시대도 이런 것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뭔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장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한 뒤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해요.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조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했다가도 회개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이 침멸한다면 회개도 필요 없고 회개할 소망도 못 갖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어요. 암병에 걸렸어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을 바로 갖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죄는 어느 그 일부분만의 죄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조리한 죄악이었어요. 저는 어제도 유력한 국회의원을 10시에 만났습니다. 지금 남모 국회의원이라는 여자, 거기다 또 이 가정인권법 무슨 뭐 무슨 하여튼 이상한 거 이런 거 발의해가지고 또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만나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기독교 관점에서 뿐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대할 사항이다 이러면서 이것은 절대 제정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어요. 물론 제주도에 있을 때 누가 부탁해서 제가 전화 소통했고 내용을 보내주었어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꼭 날 보고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소통 다 했다니까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먼저 갔어요. 오늘 아 웬일이시냐고 날 보고 좀 와달라고 해서 왔다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바쁘시다 얼른 가시라고 제가 목사님 통화했고 문자 받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얼른 가시라고 아니요 뭐 목사님 들어오는데 얼굴은 보고 와야죠 내가 그랬어요 의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원님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남자아이 하나 모시며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며느리감이에요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냐고 눈 뒤집어질 일 아니냐고 의원님에게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여자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사위감이야 내 남편이야 이거 졸도할 일 아니냐고 자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지고 사회가 깨지면 국가가 망가진다고 그래서 이건 단순히 기독교인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설을 위해서라도 이런 악법은 절대 되면 안 된다고.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딸내미가 어느 날 여자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사위감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동성애? 지네 취향이고 취미면 그냥 살면 되지 왜 법으로 제정해서 부부로 가정으로 인정해달라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나간 얼간이 정치인들이 많아요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그거 표 몇 표 된다고 거기에 좌우되느냐고 건전한 사고방식과 사상을 가진 국민이 대다수인데 왜 그런 데 휘둘리냐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도 이 사회의 부조리가 그게 일부분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된 쇠퇴에 휩쓸려서 타락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극소수의 의인들은 오히려 불안에 떨어야 했고 심지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의 신앙을 올곧게 갖는다는 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그들을 두렵게 했는지 몰라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길을 쫓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들이 잡혀가고 이러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지함과 무감각에 빠져있지는 않은가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쇠퇴를 보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이 백성들을 영적 무지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분별도 없어집니다. 영적인 타락이 오면.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돼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듣는 둥 마는 둥 못 들은 척하고 절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영적 타락, 영적 무지에 떨어졌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히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도 자기 편리에 따라 다양한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 편리주의, 이게 결국 우리 신앙을 다 망치게 해요. 편리주의 얼마나 편해요? 교회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게 우리 신앙을 망친다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남양주에 사는 이면숙 집사님이 가서 특별 찬양하러 왔더라고요. 어떻게 잘 왔느냐고, 잘 지냈느냐고. 그런데 주일날 한번 오기를 뭘 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송민영 집사님은 교감 승진해서 발령받기를 남양주로 받아가지고 맨날 가야 돼, 맨날.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새벽에 나가야 됐고 반주도 또 섬겨야 되고 그러는데 남양주로 교감 승진 발령이 나가지고 부득이하게 일찍 가지 않으면 지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유튜브 틀어놓고 차 안에서 새벽 설교 들으면서 출근하게 된 거 목사님 죄송하다고. 아니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3년 안에 다시 수원으로 또 승진해서 돌아오도록 기도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 편리주의, 편의주의가 망치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면 신앙은 다 타락해요. 여러분, 저도요 편리주의, 편의주의 따라가면 편해요. 우리도 지금 저녁예배 고수하고 있는데 저녁예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데들처럼 오후 4부 예배 마치고 3시 30분쯤에서 5시까지 오후 찬양예배 해치워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도 잠깐이지만 4부 예배 마치면 자유복장에다가 또 저녁에는 또 목사리 메고 이렇게 서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도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하는 길에 다 해치우고 후리하게 스트레이트로 그냥 휴식을 취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성도들도 좋아하고 목사도 좋고. 그런데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편의주의, 편의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 자체는 고달픈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우리는 바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힘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이 사회에 편리, 편의주의에 편승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타락과 영적 무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녀라는 단어는 미혹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미혹해. 그리고 간음자와 음녀는 혼합 종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을 상실한 온전치 못한 신앙 행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 편리에 따라서 다양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5절에 보면 푸른 나무 안에서 풍요의 신을 섬겼고 바위 틈에서 몰래, 그러니까 아이를 제물로 바쳐 섬기는 우상으로, 이거는 암몬의 민족신이었어요. 인신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살라, 인신제사를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지된 우상을 주저없이 섬김은 물론 우상 앞에 헌신하는 걸 열심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촉각을 세우고 경계해야 될 일이 혼합주의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혼합주의, 편리주의, 자유주의, 이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거나 다른 거예요. 혹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여러 믿음을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것, 이것이 혼합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세계기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WCC,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WCC 세계대회를 할 때, 그때 무당들도 가서 굿하고 뭐 별 이상한 복장 다 하고 혼합 종교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이게 WCC. 그래서 모든 종교는 대등하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걸 용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신은 다 동등하다. 모든 종교에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구원이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절에,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혼합주의가 판을 쳐요.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적당히 타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목사들을 깨였다, 열렸다. 그렇지요. 뚜껑 열렸지요. 잘못됐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인기가 좋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참 시대에 앞서가면서 깨어있다고, 열려있다고. 뚜껑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위대한 신이 없고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시대가 가도 불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만약 그들 주장대로 동의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데 왜 전도해요?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처럼 강조할 이유도 없어요. 다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런 주장에 동조하거나 동의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아직까지는 신앙이 올곧다고 보시면 돼요. 올곧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었는데, 때문에 그 선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성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9절에서 보면 내 문설주와 내 밭간문에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나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표를 붙여야만 했어요. 기념표.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증인된 삶,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 문과 바깥문에 붙여라. 요새로 말하면 여러분 다 붙였겠지요. 여러분 현관, 아파트 현관문에다 명성교회 교회표가 딱 붙어가지고 누구든지 와보, 아 이제 크리스찬이구만, 아유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기 배지를 붙였습니다. 이게 명성교회 로고인데 이거 왜 붙였어요? 나는 명성교회의 공동체 일원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기 십자가 들어있어요. 속에 원하네. 이 십자가,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아무리 불신자도 십자가 보면 이거 예수쟁이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만, 누구든지 그렇게 짐작해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이 배지 딱 붙으면 이 안에 있는 십자가 보고, 아 이거 기독교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념표를 뒤에 숨겼다. 믿는 걸 숨기고 다녔어요. 감추고 다녔어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새 같은 때야말로 그런 때 아닙니까? 참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위축이 됐고 기가 죽었어요. 어디 가서 떳떳이 믿는다 소리를 못해요. 왜요? 희한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만 가면 붙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부 지침과 방침에 따라서 교회만 가면 붙어. 그래서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여러분 대단한 용기 가지고 오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붙을 텐데. 내가 어제도 보면서 우리 교회 식당은 대중음식점보다 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 칸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밥 먹고 얘기해도 침 쳐가지도 않아요. 다 막혀. 그런데도 교회 식당에서 밥 먹으면 바이러스가 붙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지하철에 그렇게 콩나물처럼 타고 다녀도 거기는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해요. 백화점에 가서 사람들, 남 모르는 사람들이 막 스쳐도 거기는 절대 바이러스가 활동을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안 해요. 또 제가 지난주간에 제주도의 행사 때문에 갔는데 비행기가 너무 보호 상태다 보면 이 브릿지가 다 연결이 안 돼요. 게이트 브릿지가. 그러면 저 그냥 저 아스팔트에 내려놓고 버스로 이동해요. 버스로. 낯선 사람들. 우리는 지금 다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낯선 사람들끼리 다 붙어 다녀요. 그래도 거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절대 이런 데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만 가라. 그랬어요. 나 제발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데 기왕에 인심 쓰는 거 교회 가도 활동하지 말아라.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볼 것도 없이 다 와서 모여서 반세 가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근황도 물어보고 안부도 묻고 얼마나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어저께 제가 잘 보지를 않았는데 8시에 들어와가지고 SBS 뉴스 보니까 의학 전문 기자가 발표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검사하는 법 이게 문제가 많다는 보도였어요. 초기에는 맞았대요. 그게. 근데 지금은 죽은 바이러스가 많다는 거예요. 죽은 바이러스. 그런데 이 검사법은 죽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숫자만 똑같으면 양성이야. 뭐 활동하는 바이러스든 말든 숫자만 거기에 달하면 양성, 양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이미 우리에게는 활동하지 못하는 죽은 바이러스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준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 초기에 했던 그 방법 가지고 무조건 양성 때리고 음성 때리고. 나 이걸 보니까 하여튼 엿장사 맘대로야. 옛날 제가 촌에서 자랄 때 가을에 추수하면 곰판이라는 걸 해요. 곰판. 그러면 농부들이 벽가마를 소달구지를 싣고 와가지고 탁 싸놓으면 그러면 거기 이제 검사하는 검사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뭐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딱 쏟아봐요. 그래도 지 마음이야. 1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주는 건 이거 도장 찍는 사람 마음이야. 쑥 빼보고 쑥 빼보고 기분 좋으면 탁탁탁 1등급.
좀 기분 나쁘면 1등급짜리도 탁탁탁 때리면 2등급. 요새가 꼭 그렇습니다, 요새. 나 그 생각나요. 참 실감나. 그냥 때리면 되는 거야, 아무데나. 도장 잘 받으셔야 돼요. 이야. 기왕이면 좀 한국교회한테도 도장 좀 잘 찍어줘서 거기는 가지 마라. 코로나 바이러스 전때 교회는 가지 말아라. 좀 이렇게 해주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어. 그런데 별로 교회 달갑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찍어주겠지. 그래도 이렇게 제안해서 여러분 선착순에서 그래도 100등 안에 들어서 여기 온 거예요. 100등 안에.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교회 왔다는 걸 뭐 무슨 큰 수치로나 생각하고 길을 못 피워. 그 믿음 없어서 그래요. 이사야 선지시대에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겼어요. 신앙생활을 몰래 했어요. 아주 비겁하고 치사하게 했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한참 동안은 믿음이 없을 때 식사 기도하는 부분들 이게 참 제일 예민하거든요. 직접 부딪히고. 그런데 집에서 뭐 가족끼리 있으니까 눈치근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대중음식점에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석을 했는데 직장 상사 뭐 높은 계급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아 이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드러내니까 좀 쪽팔리고 이것 때문에 불리익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눈 뜨고 기도했어요. 성경 어디에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것만 있냐. 하나님이 존재하면 뭐 눈 뜨고 기도해도 다 알겠지. 거기서 멀뚱멀뚱 뜨고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지나고 보니까 믿음 없을 때 비겁하게 믿은 거예요. 당당하게 들은 내가 기독교인. 내가 명성교회 다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비겁하게 믿지 마세요. 떳떳하게 믿으세요. 당당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요 배은망덕한 행위였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지금 누가 무서워서 누가 두려워서 거짓말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에. 12절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유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가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 지금 내 은혜를 다 배반하고 배은망덕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 잘해봐라. 한번 열심히 해봐라. 우상이 너한테 대답하는지 한번 불러봐라. 지금 그런 거예요. 어이구 잘하고 있다. 한번 해봐. 해봐. 우상이 너한테 무슨 도움 되는지 해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수 없고요.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경계해야 돼. 특별히 우상 숭배죄를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감사 못해? 탐심 때문이에요. 나는 지난 목요일 날 공항에 나오면서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누가 갑자기 귀가 어두워졌대요.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가지고 절벽강산이 된 거죠.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 된대. 글을 써서. 듣지 못하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야, 그대로 금요일 날 새벽 기도하려고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 눈을 띄워서 보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 이목구비가 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와서 그 간증을 하면서 새벽 기도 인도한 바가 있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는다는 거 이거 예사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왜 멀쩡했던 사람이 귀가 안 들렸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 글을 써서 들려줬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각도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구원의 약속은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선포됩니다. 다음 주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주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결국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단서가 붙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이지 덮어놓고 자비와 긍휼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통회하는 자입니다. 통회. 이 통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말인데 쳐서 부서뜨리다, 다져서 조각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완악한 심령, 죄된 심령을 쳐서 부서뜨려 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다져서 땅을 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칼로 이렇게 이렇게 총총총 쓰는 걸 다진다고 그러잖아요. 다져서 조각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죄악된 이 심령을 조각내고 다져서 부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숴뜨리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옛사람을 쳐서 부숴뜨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탄 것을 분하게 여기고 다시 죄에 빠질까 봐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빠지려고.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참 여러 번 만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분들 교회라고는 난생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이에요. 근데 얼마나 순전한 믿음 가지고 잘하는지 몰라요. 내 2부 시간에 그랬어요. 마음만 같은 저런 분들 그냥 다 장로시키고 싶다고. 장로 권사보다 훨씬 난데 뭐. 새벽기도 철저하게 빠지지 않고 나와요. 금요기도에 철석같이 나와요. 예배시간 공예배 수요예배 뭐 할 것 없이 30분 전에 와서 앉아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거나 자고하지 마세요.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은 언제나 ING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헛소리야. 그거 가지고 너 행세 아무도 안 알아줘. 지금 어떠냐 지금 훌륭해요. 그런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이 혼합 종교, 혼합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오래 믿다 보니까 지금 중심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대로 원칙대로 철저하게 하고 또 미움 줄까봐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지만 그분들 다 사장들이에요. 아니 구멍가게 혼자 하면서 사장 소리 듣는 그런 사장 말고 자기 직원을 거느린 정상적인 그 회사의 사장들이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멋지게.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했더니 그분도 그 파트너십이 미국의 코카콜라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쪽에 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 잘하는 분이에요. 밥 먹고 났더니 꼭 자기처럼 오신대. 그런데 남자는 차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궁금해서 벤츠를 갖고 자기 사무실에서 강남에서 내려왔길래 이건 뭘까? 나중에 내려주고 여기서 내려주고 가는데 뒤를 보니까 벤츠 S500이야. 뭐 여러분들 요즘 벤츠 많습니다 한국에. 근데 급이 좀 달라요. S클래스냐 E클래스냐 뭐 C클래스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벤츠 S500이면 차값만 2억 정도 가더라고요. 2억. 그래도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그러면서 목사님 언제 당장 다음 달에 날 잡으시자고 목사님 식사 대접할 테니까 그래서 아유 안 사줘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지금 빨리 잡으라는 거야 엄마. 그러면서 좋은 음식점 가가지고 사주는데 배부르다고 해서 자꾸 사줘. 목사님 지금 많이 드시고 저녁은 잡수지 마세요. 진짜 그 말 순종 안 하고 저녁 못 먹었어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순전한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배은망덕 가지 마세요. 그 은혜 유지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보면 참 소망이 생겨요. 야 훌륭하다. 저렇게 그저 믿음 생활 잘 잘하면 훌륭한 제목이 되겠다. 훌륭한 제목이. 그렇지 않고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전부 이 혼합적이야. 편리주의에 다 도취되어 있어. 편한 거, 편한 거. 그리고 옛날 타령하고 있어. 왕년에는 뭐 그랬다고. 왕년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건 왕년은 나는 안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잘해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빠졌던 그 죄 거기에 또 들어갈까 봐 분해하고 그런데 또다시 들어갈까 봐 몸부림을 치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통회하고 나면요 이 마음속에 희열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통회 과정을 겪은 사람은 속이 후련하고 뭔가 여기서 기쁨이 막 속구쪽으로 샘솟듯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각한 죄에 빠졌던 자라도 통회 자복하기만 하면 그분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노하시되 영원히 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소송케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우리의 육을 소송케 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하면 복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여 영육간에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아까 놓쳤는데 우리가 드러낸다. 오늘 2부 예배 마쳤더니 어떤 성도님이 다가왔어요. 목포에 사는데 상을 당해서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 참석하고 직접 은혜 받고 가려고 왔다고. 그냥 TV에서만 봤었는데 그러면서 그 뭐 사람들은 오는데 바쁜데 하여튼 그분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목사님 머리가 하얗게 보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머리가 까맣게 염색을 했는데 완전 청년처럼 보이더라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막 와서 그러면서 실물을 보러 왔다고 해서 실물 좀 보세요. 머리 많잖아요. 그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보다 머리가 훨씬 많잖아요. 보세요. 그러더니 그때 막 까맣게 염색을 했는데 막 청년처럼 보여서 자기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야 목포에서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유 별난 분 다 있더라고. 이제 나도 그래서 내 신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한 번은 저 증평 갔어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어머 수원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님 아니시냐고. 아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요 그 방송 설교 보고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권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러면요? 평신도 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념 찬양 한번 해달라. 여러분이 날 우습게 알지. 내가 소탈한 사람으로 막 같이 놀아주니까 아주 별 볼 일 없이 발끈하게 때처럼 여겨. 그분은 모처럼 봤다고 그냥, 목사님 기념 촬영 언제 목사님 같은 분 직접 이렇게 촬영하겠냐고 막 그러면서 황홀해. 이야, 연예인이 따로 있나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이 알려지면 연예인이지. 한 분은 전주 친구 목사님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전주 변두리에 무슨 향후하는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갔는데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러면서도 반색을 하면서 유만성 목사님 아니시냐고, 반갑다고 난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이래.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여러분 목사 시시하게 이렇게 보지 마요. 너무 깔보지 마요. 여러분보다는 얼굴이 많이 팔린 사람이라니까. 근데 제가 어쩌고 줄을 몰라. 여기서 늘 부딪히고 그냥 목사가 소탈해서 아무나 만나주고 막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 뭐 그렇고 그렇지 뭐 이래. 그러지 마요. 겸손해야 돼. 우리 속담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죠. 그런데 교만하고 좀 뭐 잘난 체 하면 꼴보기 싫어서 멀리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집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